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이자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달란님과 함께 이 작업실에 와서 삼각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우선 뭐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취미로 사진하고 있는 달라라고 합니다. 평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네. 아무래도 좀 커플이니까 뭐 투샷을 찍을 때 좀 삼각대를 쓰시나요? 아니요, 삼각대는 쓰지 않습니다. 삼각대가 필요할 텐데 그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? 우선 부피랑 무게 때문에 잘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무게가 좀 비교적 좀 가벼우면서 뭐 디자인도 괜찮다면은 뭐 삼각대를 쓸 의향이 있는지? 네, 충분히 있죠. 그래서 오늘 이 레오포토에 이 여행용 삼각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. 약간 좀 장사하는 것 같지만은 천천히 한번 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우선 삼각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네.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여기? 삼각대 하면은 당연히 발이 세 개고 다리가 늘어나고 뭐 높이 조절이 되고 그리고 카메라도 이제 세로로 할 수도 있고 뭐 가로로 찍을 수 있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맞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삼각대가 좀 검은색이잖아요. 네. 검은색 아니면은 뭐 은색 뭐 그런 색깔인데 투박하다는 그런 편견도 있고 들고 다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.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진 장비를 들고 다니는 내 모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이게. 네, 그죠. 그래서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레오포토의 이 컬러풀한 이 삼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아름답죠? 이게 미스터 Y라는 이 레오포토의 여행용 삼각대 시리즈인데요. 이게 LY24라고 그 중에서도 옐로우 모델입니다. 색상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미스터 Y의 LY224C 한번 보시죠. 되게 예쁘다. 되게 가벼운데요? 가볍죠? 네. 가볍고 이게 굉장히 그 삼각대를 받자마자 지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되게 단순합니다. 되게 단순하고 조작 한번 해보시죠. 네. 실제로 이 카메라가 ZFC 핫한 카메라인데 도브테일이 좀 달려있어가지고 바로 이 마운트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빼시고 그리고 필트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.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네요. 네. 부드럽고 이게 또 볼 헤드 방식이라서 이 부분을 풀으시면은 풀어보시죠. 여기를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가면서 여기를 또 조여주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센터 컬럼 있잖아요. 네. 이 부분을 센터 컬럼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잠금 해제하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빠집니다. 이게 왜 빠질까요 이게? 셀카봉으로 쓰라고? 물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. 네. 약간 그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. 이 앵글을 뭐 극단적으로 낮게 찍을 때가 뭐 많지는 않지만 필요할 거예요. 그럴 때 거꾸로 껴서 이렇게 극단적인 로우 앵글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걸 또 돌려서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좀 익스트림한 뭐 어떤 그 스포츠 아니면은 좀 반영이 있는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. 네, 이럴 맞아요.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센터 컬럼이 그냥 빠지지 않고요.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. 이게 이 방향에 맞았을 때 빠지는 거고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. 되게 이 가운데도 삼각형으로 돼 있네요. 그렇죠. 이 삼각형이 힘의 중심을 잘 잡잖아요. 이게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고 하죠. 이게 그래서 이 원형과는 다르게 더 잡아주는 힘이 강하고 조금만 이렇게 세게 잠그지 않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밑에 이 후크가 있잖아요. 네. 이 후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있을까요, 이게? 무언가를 걸기 위한 거겠죠. 맞습니다. 왜냐하면 삼각대의 안정성은 그 무게와 좀 비례하거든요. 아무래도 무거운 삼각대일수록 좀 지지 하중이 높겠죠. 네. 또 안정적이고 바람이 불어도. 근데 이 삼각대 자체가 좀 가볍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 좀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때 이 삼각대를 이렇게 펼치고 좀 가방이나 물병 같은 걸 다 걸어서 안정감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어떠세요? 이 삼각대를 봤을 때?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우선 예쁘다가 먼저인 것 같고요. 색깔도 너무 좋고 이 재질도 너무 잘 맞게 나온 것 같고 그냥 코디 아이템으로 들고 다녀도 예쁠 것 같아요. 되게. 네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센터 컬럼을 빼서 이 다리 각도를 완전히 펼쳐서
마치 거미처럼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촬영하진 않거든요. 이게. 근데 최저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중요하겠죠. 완전히 이렇게 납작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. 이게. 근데 그러려면은 요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이게. 그러네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서 뺍니다. 이 짧은 버전이 또 있어요. 그렇죠. 이렇게 짧은 센터 컬럼 있죠? 이것을 연결을 해서 꼽습니다. 와, 이거 뭐예요? 이렇게 쓰는 경우는 어떨 때가 있어요? 뭐 예를 들어서 뭐 릴스나 뭘 걸 찍는데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뭐 납작하게 엎드려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초상권 때문에 딴 사람들이 좀 최대한 안 나오고자 할 때 이렇게 엔드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.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낮은 각도가 된다는 게 뭐 중요하겠죠?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 있었는데? 저는 보라색. 보라색? 보라색 좋아하는 거 있어요? 방탄 팬이라서. 방탄소년단이 보라색을 좀 상징합니까? 상징색은 없는데 원래 이제 태영이가 이제 보라해라는 말을 만들면서 보라색이. 보라해? 네. 사랑의 보라해 뭐 그런. 아, 네 그런 거죠. 보라색 좋아한다고 했죠? 네. 이 보라색은 아닌데 짠. 오. 이거? 약간 핑크에서 약간 라벤더. 되게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죠, 되게. 제 폰이랑 약간 계열이 그러게요? 비슷한 것 같아요. 취향 자극의 그런 색깔. 네. 그리고 볼 헤드도 약간 다릅니다, 이게. 좀 더 좀 견고해 보이죠, 굉장히. 네. 보실까요, 뭐 이렇게 굉장히 견고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이 있는데. 오. 그린. 와. 제가 오늘 이렇게 노스페이스에 초록색 색 입고 왔는데. 와, 예쁘다. 약간 그 청개구리 색깔. 네. 되게 좀 이 화면이 제대로 색깔이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초록색이에요. 네. 연두색? 네, 연두색에 가까운 거. 미스터 Y, LY, 265CF 같은 모델인데 이 색상만 다릅니다. 이게. 그렇죠? 이 모델 역시 원리는 비슷한데요. 아까 전에 보여준 모델은 이 트위스트 방식이잖아요. 이게 네. 돌리는 게. 얘는 이렇게 좀 더 직관적입니다. 이게. 이 트위스트 방식, 자, 한번 볼게요. 이 트위스트 방식과 이렇게 당기는 이런 방식의 뭐 장단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트위스트 방식은 이렇게 한 방에 돌려서 한 방에 쫙 쓸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한 방에 넣고 쫙 잠그고. 그렇죠? 근데 이게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고무가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너무 낮거나 그럴 때 어떨 때는 좀 오류가 좀 풀리거나 그럴 때가 있긴 있거든요. 이게. 근데 레오포트 제품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좀 저가형 제품들은 좀 풀려가지고 뭐 사각대가 넘어지는 뭐 그런 불상사도 있어요. 근데 얘도 사실은 돌리는 방식이나 뭐 당기는 방식이나 뭐 비슷하긴 한데요. 얘도 뭐 간단합니다. 한 번에 풀어서 더 이렇게 빼고 넣고 잠그고 따기. 근데 이게 더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. 이게. 그리고 이 조여지는 안정감이 이게 좀 더 좋지 않나. 그리고 얘는 이 볼 헤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눈금들이 보이죠? 이게 네. 이게 파노라마가 찍을 때 정확한 각도를 보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여행 삼각대 쓰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뭐 파노라마를 찍을 것 같진 않아요. 우선 이 볼 헤드를 보시면은 좀 안 움직이죠? 네.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풀러서 이 만듦새 보세요. 한번 만져보세요, 일단 이 부분. 굉장히. 우와, 뭔가 금속 공예품 같은 네.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. 카메라 렌즈 같기도 하고 풀러서 이렇게 볼 헤드 방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뭔가 느낌이 다르다. 그치. 네, 처음 만져보는 삼각대예요. 삼각대 때문에 또 카메라도 약간 좀 달라 보인다 이게. 네. 너무 잘 어울리는데. 저기 이런 걸 들고 다니면은 좀 눈에 뜨긴 띌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이 사람 예사롭지 않은데. 사실 지금까지 그 삼각대 브랜드들이 약간 보수적이잖아요. 네. 블랙 아니면 뭐 실버인데 이렇게 파격적인 색깔을 했다는 것도 되게 좀 좋아 보이고요. 네. 들고 다녔을 때 또 패션 아이템 같은 삼각대 가방에 넣지 않고 그냥 밖에 메고 다닐 것 같아요. 그죠. 그렇죠. 이쁘니까. 이번에는 미스터 Y 265CF. 뭐 같은 모델인데요. 이 색상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겠습니다. 이게 더 영해 보이는데 초록색이. 네. 뭔가 더 영해 보여요. 제 개인적으로. 뭔가 카메라랑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초록색 색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뭔가 좀
더 영해 보이고 좀 지루해 보이지 않는. 네. 얘는 약간 좀 귀여운 부분이 있는데, 근데 이 모델 역시 미스터 Y 특징인데요. 이 센터 컬럼 여기를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. 이게 만약에 광각이라면은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좀 약간 무거운 편이라서 뚝딱이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네. 딱 빼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좀 더 길게 좀 길게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귀여워요 되게. 근데 만약에 미스터 Y를 뭐 구입하실 의향이 있다, 근데 만약 이 두 가지 색상 중에 아 뭔가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. 네. 어떤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? 너무 고민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라색 계열 좋아한다 해서 원래는 이거였는데 카메라를 이제 달아보니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, 초록색을 선택할 것 같아요. 근데 평소 어떤 카메라 많이 쓰시는데? 저는 보통 필름 카메라를 많이 써요. 아 필름 카메라서 산 것 때문에 많이 안 쓰겠구나. 네. 네. 근데 아무래도 이걸 쓰시니까 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니콘 ZF-ZFC 네. 여기에는 이 초록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개인적으로는 취향입니다. 네. 이번에는 좀 더 좀 실용성에 기반을 둔 이 사진과 영상 경용 삼각대입니다. 한번 보시죠. 미스터 Y LY224C. 어, 이건 되게 얇대요. 응. 여기 다리도 되게 얇고 어, 헤드도 되게 얇아요. 저 처음 이거 봤을 때 되게 좀 어이없는 게 네. 아, 이걸 과연 영상용으로 쓸 수 있을까? 너무 작잖아요, 이게. 네. 근데 작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유압식 헤드를 채택을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 영상을 회전할 수 있고 이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의 영상용 유압식 삼각대는 이렇게 마운트를 할 경우에 이 플레이트를 이쪽 방향으로 달아야 돼요. 딱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. 네네 그렇죠. 네 비도에 대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. 네.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마운트하고 이쪽을 풀러서 틸트를 시킵니다. 이렇게 그럼 돌아가게. 따로. 와. 그쵸. 나 이게 너무 좋더라고. 와 너무 편하다. 아니 이런 생각을 왜 못했지? 난 기존에서 이 유압식 그 영상용 삼각대와 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되게 좋을 텐데 네. 쓸데없이 막 이렇게 세로로 달게 해놔가지고 네. 가로로 다니니까 얼마나 편해 이게. 와 좋죠? 엄청 편하다. 이게 아무래도 부피가 작다 보니까 복잡한 공간이나 좀 규모가 작은 데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서 영상적으로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뭐 방에서 뭐 브이로그나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. 네. 근데 아무래도 뭐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. 네. 그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오늘 소개하는 삼각대 중에서 이 삼각대를 굉장히 주목했고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생각보다 견고한데요. 작은 거 치고. 이것도 이제 밑에 후크가 있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이 어떤 무게감이 나가는 거를 좀 걸어가지고 이렇게 안정감을 높이면 되게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삼각대는요. 제가 실제로 이 삼각대를 쓰고 있는데 네. 거의 만능으로 쓰고 있습니다. 보시죠. 어? 이거는 한 번 더 접혀 있는 삼각대네요. 그렇죠. 부피를 네. 정말 미니멀하게 줄일 수 있는. 오, 좋다. 이거 정말 좋아요. 이게. 어,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에 달고 있는 저 삼각대인가요? 저건 아니고요. 아니에요. 벌반 LX25CT. 저는 이거 이 모델을 정말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쓰는 것 같은데 진짜 단 한 번도 실망시킬 적이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 쓰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. 이 삼각대는 아까 봤듯이 이거 삼각대를 아무래도 이제 휴대를 할 때 가방에 매달거나 손가방으로 들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이렇게 접었을 경우에 뭐 가방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가방에 이게 쏙 들어갑니다. 이게. 그렇죠? 좋다. 웬만한 카메라 가방에 다 들어가요, 그냥. 그래서 휴대성에서 압도적이고 이걸 펼쳤을 때 이 높이가 꽤 높아요. 그래도 나름대로. 또 레어포트 제품이 좋은 게 이 삼각대를 오래 쓰다 보면은 뭐 이런 부분도 있죠. 이게 관절. 네. 이제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. 네. 이게 풀르다가 어? 그게 빠진 경우가 있어요, 이게. 그렇죠? 근데 얘는 이 부분이 이 플라스틱 부분이 되게 단순합니다.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, 아예. 일체형이에요, 이게. 근데 타사의 제품, 어떤 제품이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, 그런 제품들은 이 조각나 있어요, 이게. 그래서
초보자들은 어 이거 조각을 못 맞춰가지고 에이스에도 가야 되는 거야 이게. 어.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 이게. 와. 근데 얘는 이게 빠졌다. 네. 다시 끼면 돼 그냥 이렇게. 다시 끼워서 조이면 됩니다. 그러니까 고장이 잘 안 나고 고장이 나도 되게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. 근데 사실은 얼마 전 내가 한번 이 삼각대를 좀 떨궈서 네. 여기가 깨진 적 있거든요. 아이고. 근데 그냥 단순하니까 그냥 본드로 붙여서 다시 하니까 되더라고 또 이게. 장점이네요. 장점이고 이 10년 보증이에요 AS가. 레어포터는 정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와. 레어포터 삼각대는 이 10년 이 워런티. 그냥 평생 쓴다고 생각하면 평생 되겠네요. 거의 뭐 사실상 뭐 삼각대에 10년 썼으면 뭐 그죠. 본전 뽑은 거니까. 뽑고서 10년 보증을 합니다. 그만큼 품질에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이 다섯 종류의 삼각대를 보셨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?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노란색깔이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이런 색이 있다고?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색들이 나와서 좀 놀랐고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하기에는 이 두 제품이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하면은 이 제품들이 더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이 활용도만 보자면은 이 제품 이 제품 하나 있으면 웬만한 촬영 다 될 것 같아요. 이게. 좀 워낙에 좀 미니멀한 촬영을 되게 좋아하니까 레오포토 LY24C 이 제품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써본 결과 가장 검증된 건 얘예요. 이게 아까도 앞서 언급했듯이 네. 이게 작게 접히잖아요. 이게. 네. 저는 가방에 뭐 달고 다니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가방에 다 넣어버려요. 왜냐하면 잘 잃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가방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전 이 모델을 굉장히 선호하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장마 시즌이기 때문에 좀 비가 좀 구질구질하게 내리고 있는데 장마 시즌이 끝나면 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죠. 네. 뭐 개인적으로 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? 예? 저는 오랜만에 다시 일본을 가고 싶어요. 일본 어디 좋아하세요? 저는 도쿄 좋아해요. 도쿄? 네. 도쿄에서도 삼각대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? 막 세워놓고 막. 네, 관광지에는 거의 다 세워놓고 사람들 찍긴 하더라고요. 이런 컬러풀한 삼각대와 함께 그런 촬영을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. 네. 촬영하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, 사실은. 네. 그죠. 꾸안꾸. 카메라에 신경 안 쓰듯이. 그죠. 그런 면에서 이런 컬러풀한 삼각대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